그럼 다음 먹잇감을 준비시켜야겠구만. 자, 얼른 따라와! 곧 죽을 것들이 뭔 말이 많아가지고! 차갑게 얼어붙은 땅 슈샤이어. 붉은 장막 투기장을 운영하는 바에단이라는 자는 노예들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보다 참혹한 일상 속에서 슈샤이어인들은 언젠가 바에단으로부터 해방될 그날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는데요. 붉은 장막 투기장에 갇힌 노예 출신 주인공의 모험이 지금 막 시작됩니다. 오늘의 승자를 데려가겠다는 손님이 와 있으니 말이다. 관중 앞에 설 만한 놈인지 실력부터 좀 보는 게 좋겠구만. 살아서 올라오라고! 몸 좋고 건강한 노예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괴물과 싸워 살아남은 놈은 지금껏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살아남은 자가 틀림없이 나올 것일세. 끝까지 지켜보겠네. 아이고, 모처야 약속대로만 챙겨주신다면야. 아, 마침 왔구만. 얼른 경매소 안쪽에 있는 출전 관리인 글린한테 가서 확인서 받고 출전해! 내가 찾던 그 전설하군. 약속대로 이제는 내가 데려가겠네. 고맙습니다, 사제 어르신. 응접실에서 편안히 기다리고 계십시오. 왔군, 전사여. 그대의 용맹함 잘 보았네. 나는 빙결의 신을 모시는 자, 시안이라 하네.
거대한 재앙을 내다보신 나의 신께서 명하시길 핏빛 전장에서 살아남은 전사를 찾으러 하셨네. 거친 서리를 닮은 그 전사 바로 자네가 이 땅을 지킬 것이란 말일세. 빈결의 신 시리우스를 섬기는 자 시안에 의해 투기장에서 꺼내어진 모험가는 오랜 옛날 슈샤이어를 침공했으나 시리우스에 의해 저지당한 화염악마들이 다시금 깨어났으며 이로 인해 죽은 자는 망자가 되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빈결의 정수를 신의 제단에 가져가 빈결의 신 시리우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화염 악마들의 수장, 화염자 듀라이크가 깨어난 길이구나. 큰일일세. 시리우스 신이 봉인하신 듀라이크와 화염 악마들이 돌아온 것 같네. 이제 예를 갖추어 맞이하게. 빈결의 신은 시리우스님이시다. 성지에 다가오는 악마의 불길이 보이는구나. 빈결의 전사여, 서클사에게 봉인된 나의 유물을 지키라. 영자 듀라이크는 서클사이드에 안치된 신의 성물을 파괴할 생각인 게 틀림없네. 불결한 화염의 악마들아, 서클 사이드는 너희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고작 늙은 인간의 몸으로 나를 막게 될 것인데. 서클 사이드의 몸이. 드디어 시리우스의 잔재를 파괴할 때가 왔구나. 귀찮은 것들은 모두 불태워라. 나는 신의 성물을 가지러 가겠대. 저들로 서클 사이드로 가게나. 신의 성물을 지켜야 하네. 서클 사이드에서 시리우스의 힘을 받은 모험가는 신의 성물을 지키기 위해 화염 악마들의 수장 듀라이크에게로 향합니다.
세상이 열릴 것이다. 주물에 대한 뭉치도 여기까지 따라왔고. 좋다. 너부터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슈샤이어의 노예 출신이지만 빙결의 신 시리우스가 선택한 빙결의 전사, 이제 슈샤이어를 넘어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한 거대한 모험이 시작됩니다.